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을 해서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물살이 가장 세다는 살이대여서 구조와 수색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았는데요. 이런 우려 속에도 어제 하루 16명의 희생자들이 발견된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만 5명의 희생자들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살이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조 시간이 평소에 2배 정도로 길었기 때문에 장시간 구조와 수색 작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희생자 발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곳 팽목항을 지키는 가족들은 혹시나 내 아이가 아닌지 상황판을 지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의 신원이 밝혀질 때마다 해당 희생자 가족의 오열과 나머지 가족의 허탈감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조기는 오후 2시와 저녁 9시쯤 두 차례 더 남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조 시간에 희생자들이 대거 발견됐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수습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투입을 시도했던 다이빙벨은 거센 물살에 아직까지 투입에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오늘도 물살 상황을 봐가면서 다이빙벨 투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TV 표윤신입니다.